한여름 성령 집회가 7월 21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서울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님을 모시고 성령의 터치하심을 주제로 비전센터에서 열립니다. 성령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리셔서 전도의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학교가 6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8주간 비전센터 108호에서 열립니다. 성경적 가정 부부의 역할, 자녀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교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6월 24일 금요 성령 집회부터 한기용 목사님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 비전센터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축복기도가 7월 3일 주일 3부 예배시 있습니다. 4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 대상입니다. 신청은 그룹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흥의 밤이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각 그룹 교육자, 그룹장,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기도 모임이 6월 21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WMC 5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 시간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대상 뚜레스디아스인 은혜동산 9기 팀멤버를 모집합니다. 8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선교사 훈련원에서 열리는 이번 은혜동산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팀멤버 모임이 내일 6월 20일 오후 7시 GTD 회관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보내는 선교사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지기 선교회를 통한 헌금으로 56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